무더운 여름철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화성시는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. 민관정이 협력 네트워크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맑은 물 사업소는 수질 전문가, 시민단체,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18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촉심 및 정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2020년까지 2년간 수질 관리 및 상수도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. 이날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승길 교수가 선출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정례 회의가 열려 상수도 사업 보고 및 주요 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 자문이 이어졌습니다.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질 관리와 수돗물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수질 검사하는 과정 등을 참관했습니다. 최상규 맑은 물 사업소장은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화성시는 수질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 중입니다.